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오늘은 말이지 저번 영상 잭팔팔 대회 우승, 메인 이벤트 우승에 이어서 바로 며칠 안 돼가지고 오늘 APL 하이롤러 메인 이벤트 시드권 20장짜리 이렇게 데이2에 20BB로 통과를 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버블 구간까지 왔네. 그래서 지금 35등부터 인더먼인데 지금 36명 남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쇼칩으로 테이블을 옮겼는데 지금 어쨌든 36명 남은 상황에서 120만 칩을 만들어버렸네. 예. 우리 라드 이번에 유튜브 또 새로 이름 뭐죠? 라드 피셜이라고 새로 오픈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고. 오늘도 투샷 한번 들어가나? 파이널 같이 갔으면 좋겠어. 어쨌든 너 어쨌든 지금 화이팅! 그래서 일단 버블 공간 끝나고 하늘에 도움이 있다면 파이널 테이블 일단 갔으면 좋겠네. 수조 지금 10BB 있대요. 그래서 태훈이한테 죽어달라고. 최초 에어라인 먹 해주시는 건가요? 지인을 위해서? 상황 봐서. 오. 정렬이 지금 버블 타임에 이만큼 남았어요. 저 때문에 미안하긴 한데 미미 꼭 버텨야 된다. 아빠도요. 자, 버블 타임 첫 번째 카드. 자, 버블 타임 첫 핸드 실패했습니다. 자, 지금 스톤 버블 타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 잘 안 죽고 있습니다. 정렬이 지금 피 마릅니다. 지금 피 마르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칩들도 많고 실력자들도 많아서 버블 타임을 이용해서 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더 내려갔어 오히려. 요한이 형님, 버블 타임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때요? 저 계속 버블 타임 안 끝나. 이거 개미 지옥이야. 오, 정렬이 칩 좀 있다고 갑자기 오픈했습니다. 언더더건에서 대범해졌어. 쫄지 않는다. 야, 태훈이 turn is 10, trip 10 for 8 10, 9 8 still open and then river. 오! 고생했다. 칩 있습니다. 언더더건에서 대범해졌어. 와, 정렬이가 스톤 버블 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홀드하실게요. 펜이 맞았는데 줄이 뛰네. 6개 뛰면서. 와, 정렬아 미안해. 자, 일단 인더머니 35명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기나긴 버블 타임이 끝나고 첫 번째 브레이크가 맞이했네. 지금 너무 배고프고 마음이 아프고 지금 마음은 안 아프지 솔직히 칩을 먹어가지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빼기. 발로 까였습니다. 자, 데이 2 지금 21레벨 또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의 칩 챙기는 거 같았네요. 스티브의 칩 챙겨버리네. 이 싸움에서 압도해버렸어요? 아까 형한테만 안 줬으면은. 오호, 나한테 줘서 고마워. 내 손으로 보내버린다. 자, 여러분들 22명 남았습니다. 22명 342 엔트리에서. 자, 데이 2 마지막 레벨 22레벨 50분 버티고 데이 3 때 영상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어들 수술 들어갑니다. 25,000. 자, 하이롤러 첫 번째 핸드 마지막 레벨 되겠고요. 블라인드는 15,000, 25,000, MT 25,000입니다. 70만 에버리지 77만 약간 밑이에요. 15,000, 25,000, MT 25,000. 자, 빅볼 첫 번째 핸드. 자,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한번 볼게요. 와, 말도 안 돼. 나이스. 빅볼 첫 카드 에어라인인데 싹 다 죽었습니다. 와, 첫 핸드 에어라인인데 스티브가 없었어요. 자리에 뭐 가지러 갔어요? 장갑 가지러 와가지고. 와, 무조건 여는 건데 저 친구가. 와, 꿀만 받아가지고. 자, 갑자기 우당탕탕 하는 사이에 18명 남아서 오늘 마무리 됐네요. 아, 마지막에 스티브한테 20만 빨려가지고. 아, 에이스 또 맞아버렸네. 이제. 아, 킹 맞아가지고. 자, 어쨌든 내일 뭐 10BB 조금 넘는 스택으로 데이 3를 맞이하네요. 18명 남았습니다. 빨리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이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자, 오늘 결전의 데이 3입니다.
18명 남았죠. 18명 남아서 일단 뭐 머니점프 구간이 있고 뭐 하이너 테이블 버블이 있고 그에 맞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블라인드로 13BB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또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 정도 레벨에 이 정도 사람들이 왔으면 솔직히 뭐 13BB도 뭐 한번 쑤시면 우리가 이제 올인하는 거를 쑤신다고 표현하는데 더블업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빅스택 식구들이랑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밥을 먹고 대회장으로 갈게요. 자, 오늘 데이3 대회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데이3인데 힙합 음악 나와버린다고요 지금. 예. 리듬 타버린다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가자! 데이3! 저 데이3 첫 번째 핸드 버튼은 8번. Let's go. 힙합 음악이 나오네. 간지야. 자, 이렇게 제가 빅불에서 이렇게 다 넣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 카드를. 어우, 쓰레기. 쓰레기 카드. 어우. 와, 집 꼴찌였다가 라드 칩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 쉣. 자, 여러분들. 지금 빅불이 걸렸습니다. 지금 몇 비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네요. 오, 열어준다. 태훈이가 열어준다. 올인. 에이스 4대. 어, 라드 잭스. 과연. 오케이, 버텼어. 버텼어. 아! 저 오늘의 초대손님 김수조 씨 모셨습니다. 자, 어쨌든 12등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12등. 형. 내가 13등인 것 같은데. 13등? 12등. 야, 역시. 뭐랄까. 절친은 함께 한다. 약간 이런 말이죠. 네, 절친이 함께 하는데. 절친은 몇 명이신 거예요? 6명 정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김수조 씨는 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해가지고. 메인 이벤트 우승을 했는데,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고. 저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원래 메인 이벤트 이렇게 크게 1등하고 나면은 사람이 조금 거만해진다고 하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 플레이에 좀 그것도 무던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좀 무력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수준하고 많이 다녔고 지금 계속 한국에도 많이 토너먼트를 다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대회도 같이 나오시고 또 WPA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딜 놀러 와야 되냐? 그냥 빅스텝 가서 토너 참여하시고 빅스텝권 따시고 여러분마다 이렇게 토너 나오시면 뭐 재밌고 그래. 네, 그렇지. 어쨌든 앞으로 우리 수조킹과 여럿과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해 주세요. 안녕 여로 마.